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란 하늘과 갈대 그리고 많은 꽃들이 만개하여 가을 감성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양주 나리공원의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기간은 9월 18일부터 24일까지이며 10월 20일까지는 야간 8시까지 개장할 예정이고 입장료는 2,000원입니다. 약 3만 7천평 규모의 나리공원에는 천일홍, 핑크뮬리, 가우라, 팜파스글라스, 코스모스, 햅사리, 백일홍 등 다양한 종류의 꽃밭이 조성되어 있어 올가을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천일홍은 붉은색, 흰색, 분홍색 등 다양한 종류의 꽃이 피며 꽃을 말려 천일이 지나도 붉은 기운이 퇴색되지 않는다 하여 천일홍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나리공원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공원 안을 다 둘러보시려면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천일홍 꽃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금 가우라 등 일부 꽃은 만개하였으나 절정기의 꽃들을 보시려면 축제 기간 이후에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천일홍 꽃들의 군락지가 정말 아름답네요. 가우라 꽃이 너무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예쁜 꽃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대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천일홍 축제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